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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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갑습니다. 네, 어, 우리 그분이 우편 및 금융 상식 수업 맞죠? 그렇죠? 잘못 알고 들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어, 일단은 네 만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뭐 초면에 이렇게 이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요. 뭐초면에 만나서 이름 말고 이야기할 게또뭐가 있겠습니까? 네, 제 이름은요. 네, 여기 제 이름입니다. 이게 제 이름이고요. 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여기 있는 우편 및 금융 상식 수업을 같이 해 나갈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우정 서기 보수 어, 시험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리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리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잠깐만 좀 소개를 드리고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시험 과목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기 있는 그 뭐죠? 우편 및 금융 상식 말고 다른 거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뭐있죠? 뭐뭐 예, 네, 한국사 시험하고 그다음에 금융 상식 내거 우편 금융 상식 하고 그다음에 한개더뭐 있죠? 컴퓨터 일반인가요? 컴퓨터 일반하고 이렇게 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출제됐던 문제들을 이렇게 좀 봤어요. 출제됐던 문제들을 좀 봤는데 어 내용의 난이도를 이야기하자면 내용의 난이도를 이야기하자면 한국사하고 우편 금융 상식은 요거는 사실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에 범위가 너무 넓어요. 범위가 되게 넓기 때문에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아주 구석에 있는 거딱 나오게 되면 어,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데 나왔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점수가 이제 거기서 깎여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게 주의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 우편 금융상식이 그나마 어, 범위가 딱 정해진 데서 범위가 한정돼 있는 데서 시험 문제가 딱 나오기 때문에 점수 따기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일반은 솔직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 컴퓨터를 조금 다룰 줄 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룰 줄 안다. 수준은 어떤 거냐면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기판을 뽑고 새거 사가지고 갈아 끼우고 그 다음에 그 기판이 새로 끼운 이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 줄 안다. 정도 되는지 좀 손들어 보십시오. 남자분들은 대부분 되실텐데요. 즘은 그런 거안 하시나요? 어, 나도 되던데 자, 근데 이게 그 컴퓨터 이 시험을 보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하고 이제 이거 금융상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후에 뭐 있죠? 오이 컴퓨터 수업 있죠? 컴퓨터 수업 있는데 컴퓨터 수업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딱 만나게 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전부 다뭘로돼 있어요. 이게 다 영어로 돼 있거든요.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이거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드니까 처음에 하실 때아 힘들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저 컴퓨터 일반 수업을 하는 게 아니죠. <웃음> 근데 <웃음> 걱정이 되는 거야. 전체를 봤을 때 이게 제일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안보 하나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나마 위에 있는 이거는 이제 우편 금융 상식은 우리말처럼 들려요. 우리나라 말처럼 들리는데 이건 우리나라 말처럼 안 들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셔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외국어를 하나 더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외국말을 처음에 배우는 거니까 일단 뭐부터 하셔야 되죠? 단어 공부부터 해야 된다. 단어 공부를 하고 나면 문장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편 금융 상식입니다. <laughs> 됐죠? 서기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 열심히 외우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편 금융 상식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열심히 외우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서술이 쭉 되어 있는 형식이잖아요. 분류를 해가지고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재구성해가지고 비교를 할때좀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뭐 도식화를 해드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세 과목들은 다뭐 하셔야 되냐면 암기 없이는 안 돼요. 아셨죠? 암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럼 암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라고 여러분들 물어보신다면 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을 많이 쓰든지, 시간을 많이 쓰든지 아니면 나의 머리가 아주 뛰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어, 이건 제 이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인데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때 저하고 이제 같은 반에 있었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 IQ가 얼마냐면 155입니다. IQ 155. 여러분들 IQ 155 상상되세요? 뭐 아는 뭐 IQ 155 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높은 IQ 처음 봤거든요. 공부하는 게요. 진짜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다르고 공부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펼치잖아요. 펼쳐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요. 시험 공부는 시험 범위 안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책을 펼쳐가지고 딱 봐요. 시험 범위가 요서도여기까지구나 끝. 잡니다. 뭐 시험출 맨날 다 맞아요. 책을요 책을 이렇게 막 넘겨보는 것도 아니고 목차만 보고 끝내요 그 목차만 보면 그러니까 이 친구 머리에는 이미 이 목차를 보면 그 안에 뭐가 뭐 뭐가 있다고 뭐가 되어 책이화 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처음에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은 수업을 하면서 그걸 자꾸 체계를 자기가 시킨대요 그래서한 번에 외우고 치우거든요 한 번에 외우고 치우는데 그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하고 경쟁할 일 없어요. <laughs> 그런 친구들하고 경찰이었거든요. <굉장히> <laughs>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저는 사실 외우는 게 되게 좀 약한 편이에요. 외우는 게 되게 약한 편이라서 일단은 공부를 할때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암기만 하면 끝나는 과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외워야 될 것들 일단 정리를 다 했어요. 정리를 다 해가지고 아침에 무조건 일찍 와가지고 그걸 펴놓고 계속 써봅니다. 계속 적어봅니다 계속 적어보고 덮어놓고 안 보고도 써보고 그다음에 내가 가로를 막 만들어서 넣어 놓고 그 가로에다가 내가 이제 빈반을 뭐라고 해야 되지 다 정답을 이렇게 넣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웠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으시면 그러면 한번 딱 보고 이렇게 탁탁 체계를 시켜서 외우시면 되고 그게 잘안 되시면 여러 번 반복해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이제 접수가 되는 게 6월 달부터 접수죠 우리 6월 달부터 접수니까 지금 이제 3월달에 시작을 하시면 그렇게 늦게 시작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늦게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고 외우는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일단은 이제 그 제목을 보니까 우편 금융 상식이잖아요. 우편 금융 상식이라서 어, 파트가 두 개입니다. 파트가 두 개다. 입니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우편 파트 요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 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식이죠. 상식. 상식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 상식도 없는 놈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누구나가 누가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누구나가 누가 되는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걸 상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누구나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맡게 될 직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맡게 될 직책 다시 말하면 우체국의 계리직으로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뭐다 상식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체국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시면 너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되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우편물을 보내러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용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이용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아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쉽게 뭐할수 있도록 설명해 줄수 설명해 줄수 있을 정도의 뭘 갖춰야 된다 상식을 갖춰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편지 보내고 소포 보내고 하는 거두 번째는 예금받고 보험 업무 처리하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두 개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 과정이 이제 8주 과정이잖아요 8주 과정입니다 모르고 오신분안 계시죠. 여러분들 하고는 개그 코드가 잘안 맞는 거 같아요. <laughs> 근데 괜찮습니다. 보통요. 강사들이요. 수업 시작할 때, 수업 시작할 때 수업 시작해 가지고 15분 안에 웃기지 못하면 한 번의 피식이라도 웃기지 못하면 그 수업 망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직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에게 5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우편에 대한 걸 4주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걸 4주 수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 거니까 첫 번째 4주는 우편 두 번째 4주는 금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우편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우리 교재를 보면 이게 1, 2로 나뉘어져 있어요. 1, 2로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우편은 우리가 보통 이제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국내 우편 그 다음에 국제 우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에 여기는 이제 이 금융은 두, 또 이제 이것도 사주 공부를 하는데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뭘로 나뉘어져 있냐면 예금과 보험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각각 몇 주씩 공부하면 되겠네? 이 주씩 공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어떻게 팔 주만에 다 끝내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 하면 에... <laughs> 페이지 초과성 대 아까 자4500 보시면 504페이지 보해요 504페이지 거기서부터 부록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부록입니다. 여기서부터 부록인데 그럼 뒤쪽에 있는 이 부록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참고자료로 여기 펼쳐 보세요.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앞에 보면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나와 있죠. 영어 나왔습니다 영어 영어 나와 있는데 이 기초 영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두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두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고 여러분들 아마 영어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못한 저한테 영어를 배우시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한테 배우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영어 파트를 빼봅시다 영어 파트를 제외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교재 페이지가 얼마쯤 되죠 460페이지쯤 돼요. 460페이지. 460페이지쯤 되는데 이 안에 보시면 문제가 어느 정도 있냐면 문제가 각 챕터별로 한 150문제 정도 있어요. 챕터별로 한 150문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각각당 얼마쯤 있다? 150, 150, 150 정도 있다. 그래서 그 문제 페이지를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론 페이지는 얼마 안 됩니다. 이론 페이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전부 다 내가 달달 외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들만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 외우면 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개리직 수업이 오늘 처음인가요? 그러니까 그 다른 과목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신 거고. 그러니까 나 나는 이제 그이 개리직 수업을 준비 시험을 준비하는데 오늘이 수업 들으러 학원에 처음 왔다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한국사 수업은 들으셨나요? 한국사 수업 은 들으셨나요? 아, 됐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볼게요. <laughs>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하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는 건목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목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 제가 그 이제 우리 학원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거든요. 금요일 날 수업을 몇 시간 좀 하느냐면 열 시간 좀 해요. 그다음에 어 토요일 날또열 시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을 하러 오면 사실은 몸 상태가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쟤는 왜 저렇게 다 죽어가는 모양으로 맨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어 월요일 오전 되면 살아납니다. 월요일 오전 되면 왜냐면 오늘 이제 이거 수업 마치고 집에 가서 계속 쉴 거거든요 월요일 수업 없고요 화요일도 수업 없고요 수요일도 수업이 없어요 저는 일주일에 원래 일요일날 수업이 없어가지고 4일 쉬었는데 이제 일요일날 수업 와야 되니까 3일밖에 못 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럽죠? 좋아 또 실패 자, <웃음> 봅시다 <웃음> 제일 처음에 보시면 목차 잠깐만 볼게요. 목차. 우리가 뭐 IQ 이렇게 막, 막 높아가지고 금방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뭐뭐 있는지는 좀 보자. 자첫 번째 보시면 이제 7페이지 보십시오. 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 책의 사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차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우편상식이 나와 있죠. 우편상식이 나와 있고 파트 1이 뭐냐면 국내 우편이에요. 국내 우편.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장부터 몇 장까지 돼 있나요? 5장까지 되어 있죠. 오늘 될수 있으면 5장까지 한번 나가보려고 할 건데 아마 다못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다못 나갈 수도 있을 건데 그거는 진도 밀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가면 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제 두 번째 이제 6장부터 9장까지가 국내 우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트 2를 보시면 국제 우편이라고 해가지고 1장부터 또 6장까지 나와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어고 있으니까, 그럼 전체 따지게 되면 15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5장을 우리가 2주 정도에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4주 정도에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4주 정도에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제 금융상식 나와있죠. 금융상식 첫 번째가 뭐냐면 예금편 나와있고, 그 다음 에두 번째 보험편 나와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금과 보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럼 내용 정리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 근데 이제 공부를 저도 이제 기출문제들을 이렇게 쭉 봐요. 기출문제들을 쭉 보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도 보시면 영어 문제 두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어 두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결국에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우편 금융 상식의 최고 득점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그 기준은 영어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봐야 했던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18문항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편 쪽에서 아홉 문제, 금융 쪽에서 아홉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맞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배분은 정말 잘해서 됩니다. 배분 정말 잘생한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상식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는 없거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체국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체국 직원이고 창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누가 이렇게 편지 같은 걸 보내러 왔어요. 이거 내가 외국에 보낼 건데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외국에 편지를 보낸다는 개념이 도대체 뭔가요? 이걸 물어보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뭐만 설명해 주시면 되죠? 이거 보내실 때는 요거 요거 작성하셔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 제가 알아서 보내 드릴게요. 요것만 안내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걸 할때 필요한 게 뭐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확실히 애매한 거죠. 있우수로 애매한 거. 있죠. 요, 한번 해볼까요? 너무 무겁고, 이로 갑시다. 자, 이걸 보내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냅니다. 이걸 다른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이거 뭘로 보내야 되죠? 여러분들 우체국 가서 이거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접수를 할때 보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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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우편물로 보내주세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소포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이거 들고 오셔가지고 뭐 하는 거죠? 통넘면서 이거 보낼 건데요. 그럼 이거 받는 사람이 뭐 해야 되는 거죠?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본다아 이건 뭘로 분류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걸 보내시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뭐예요? 이걸 봤을 때, 이걸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고 할때 뭐 어떤 걸로 분류를 해서 보내야 된다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을 뭐 하고 싶다, 선발하고 싶다는 게 우체국의 생각인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죠? 공부하셔야 되죠. 됐죠? 그러면 이거 실제로 이거 보낼 때 뭘로 보내드릴것 같습니까? 어떤 분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는데 택배로 보내면 안 됩니까? <laughs> 네, 택배로 보내면 됩니다. <laughs>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건데 시험은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시험은 그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런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laughs>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8주 동안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8주 동안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매주 매주 세문제씩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번 주에 공부해 가지고 세 문제 맞출 수 있는 뭘 갖추면 된다. 지식을 갖추면 된다. 그렇게 하면 이게 8주 동안 공부하는 거니까 세 문제 시간은 넉나오죠 24문제 나오잖아요. 조금 이 24문제 중에서 뭐가 나오겠네? 18개 나옵다 이건 다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제 말씀드립니다.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신 분들은 세우십시오. 필요하신 분들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영어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여러분도 우리 책잘 뒤에 보시면 우리 책 제일 뒤편에 보시면 기출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기출문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616페이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616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거기에 기초 영어 포함해 가지고 2010년 7월 24일 날 시행한 우편 및 금융 상식 기출문제 나와 있죠. 됐죠. 그럼 이제 이거 뒤를 보세요. 뒤쪽으로 이렇게 쭉 넘기면 그럼 14번하고 19번이 뭐예요. 14번, 19번이 영어 문제 아예 1 4번니다 19번하고 20번이 뭐로 나와 있죠? 영어로 나와 있죠?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보시고 내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이 정도 수준은 내가 풀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나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한 뭘 들으셔야 돼요?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이 그럼 교수님 수업 영어 수업은 어떤 거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영어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 18문제 중에서 18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우리가 실제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15문제 정도는 뭐다? 무조건 단순한 게. 무조건 단순한 게. 그래서 그 단순한 기를 해내시는 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단순한 기 하시게 되면 일단 내가 점수를 기본적으로 쌓아서 다른 사람들과 뭘수 뭐 있다. 합격을 놓고 경쟁을 할수 있다.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이제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 문제, 영어 문제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사실은 우편 금융 상식은 틀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땡땡하게 하셔가지고 이건 쭉다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봅시다. 첫 번째.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보시면, 이제 국내 우편 들어갑니다. 이쪽이죠. 우편부터 먼저 볼 거고, 국내 우편 볼 겁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국내 우편, 그 다음에 3주 차부터 뭘볼 거라고요. 국제 우편 볼 겁니다. 자, 국내 우편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총론이라고 하는 게나오어요 총론. 그 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인데요. 뒤로 넘겨서 이제 4페이지인데, 팟 챕터 1이라고 해가지고, 총론이라고 나와있죠. 총론. 그 총론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별표 두 개를 딱 치세요. 별표도를 치세요. 총론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면 여기서 두 문제, 세 문제도 나와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틀을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틀을 잡는 거. 그래서 총론을 보시면 제일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이라고 나와있죠?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다가 무엇무엇의 의의라고 딱 나와있으면 요것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편이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편은 뭔가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우편. 우편. 이게 뭘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뭘해 주는 거?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식을 전달해 줄 때, 전달해 줄때 일반적으로 뭘 하는 거죠? 글을 써 가지고 그걸 봉투에 담아 가지고 보내 주면 그걸 배달해 주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가 우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걸 우편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넓은 의미가 있고 뭐가 있죠? 좁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좁은 의미로 보시면,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서나 통화, 그 밖에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포인트가 뭘까요? 그죠? 이거는 뭔가 보내준다는 게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우정사업본부가 포인트일까요? 네, 우정사업본부가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친구가, 내 친구가, 내 친구가 미국에 유학가 있어요. 실제로 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가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시는데 그 친구한테 뭔가 보내 주고 싶은 게 있어. 그럼 보내려고 하면 말 그대로 내가 우체국 가서 하면 되죠. 우체국 가 가지고 거기서 택배를 보내든 뭘 보내든 간에 친구한테 보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거 우편으로 친구한테 보냈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마침 다른 친구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내 미국 가고 금방 만나고 올 건데. 그 친구 만날 건데라고 얘기했어때 어, 그럼 이거 좀 갖다 줄래? 라고 그 친구한테 줬어. 그 친구가 그걸 받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건네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우편이라고 부를까요? 이것도 우편이라고 부를까요? 이걸 우편으로 부르느냐 마느냐가 이 우편을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라고 찾는 거예요. 되나요? 보세요. 그럼 보십시오. 자, 두번째보시면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우편 간서가 우편 간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서 말한다라고 돼 가지고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좁은 의미는 말 그대로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거기에 뭐라고 되죠? 서신이라고 되죠? 우정사업본부의 라미딱치시고요 서신의 똥를딱 쳐놓으세요. 문서나 통화 그밖에 물건을 나랑 밖으로 보내는 거, 넓은 의미는 우편간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죠. 겠 되나요? 말 자체를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문장 그대로 떼가지고 됩니다. 문장을 그대로 떼가지고 내가지고 다음 중 넓은 의미의 우편을 뜻하는 것은 다음 중 좁은 의미의 우편을 뜻하는 것을 구분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우정사업본부의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우편관세 동그라미 딱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딱 다르니까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내려갑니다 자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라고 돼가지고 있죠 보세요. 자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소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소식을 전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누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돼 있죠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정부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해준다 라고 얘기하죠 기본적인 무슨 서비스 라고요 사회서비스 라고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라는 말에 표시를 딱 해놓으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편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우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우표를 붙여 가지고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편지를 넣으면 그걸 누가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체부 아저씨, 집배원이 그걸 가지고 가서 주소에 적혀 있는 장소까지 보내 주면 그 장소에서 또 집배원이 그걸 받아 가지고 특정한 사람한테 전달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내가 우표 붙여 가지고 넣으면 간다라고 하는 여러분도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체국 가 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보낼 물건을 상자에 막 넣은 다음에 이걸 다 포장을 해 가지고 거기다 주소 써 가지고 돈 주면 이 박스가 친구한테 반드시 전달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없는데 어떻게 보내세요? <laughs> 난 보낼 때 확신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사람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받고 이걸 뭐해줄 거다. 보내 준다라고 하는 서로 간에 뭐가 된 거죠? 약속이 된 거죠. 약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다, 소식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체국이라고 제가 쓸게요, 지금은. 우체국과 우체국을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에 이용자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됐죠?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합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의하고 같이 쓸수 있는 말, 비슷하게 쓸수 있는 말을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의했다는 말은 그렇게 약속한 거야, 안한거요 약속한 거 맞지요? 그럼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계약했다라고도 말하시죠. 됐나요? 그래서 법률적인 관계로 따지게 되면 우체국과 이용자 간의 합의,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간에 뭘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법률적으로 뭐한 거다? 합의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법률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쭐까요? 잘 보세요. 우체국이 우체국과 이용자가 법률적인 합의를 한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렇게 계약하면 우체국에서 반드시 이 물건을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보내줄게요라고 하는 이 법은 법은 뭔 법에 나왔을까요? 무슨 법에 나왔을까요? 그죠? 우리 아직까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무슨 법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무슨 법에 나올까니까. 땡땡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겠죠. 그럼 이제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법은 여기 는이 법은 이 법은 공법이라고 불러야 될지 사회법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사법이라고 불러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들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법을 분류를 할 때요. 법을 분류를 할때 공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는 국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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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사이에 국가하고 국민 사이에 맺어지는 어떤 관계가 지어지는 법입니다. 국가하고 국민 사이에그 맺... 관계가 지어지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국가기관하고 국가기관하고 국가기관 사이에 맺어지는 법도 뭐라고 부르냐면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사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국가가 아니고 아이 국민을 쓰지 말자 요청했습니다. 바꿀게요. 자. 국가하고 개인 간에 맺어지는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법이라고 불러요. 공법이라고 부르고 국가가 아니면 전부 다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국민, 이거 국민이라고 쓰면 되겠네. 국민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국민과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는 사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개인하고 개인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관계를 나타내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이 보다 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셨죠 그다음 여기는 사회법은 뭐냐면 여기는 사회법은 원래는 개인하고 개인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긴 한데 이 사회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가 지어질 때이두 사람의 이두 사람의 힘이 똑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은 강자고 한사람은 모인 경우 있다. 약자인 경우 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이 완벽하게 이두 사람을 맞춰줘서도 평등하게 대줄 수 없기 때문에 이두 사람이 진짜로 평등한 관계에 놓일 수 있도록 이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여기에 간섭을 하는 것이다.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법의 종류를 따지자면 공법, 사법, 사회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는데 공법은 국가고 개인의 관계. 두 번째 사회법은 개인하고 개인의 관계인데 여기 누가 개입을 한 거예요? 국가가 개입을 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냥 균등하게 맺어지는 계약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우체국과 이용자 사이에 맺어지는 이 계약은 이 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일까요? 사회법상의 계약일까요? 사법상의 계약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사법이라고 탁 나오게 되는데 잘 개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는 무슨 법상의 계약이라고요?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이건 개인과 개인 사이, 사법상의 계약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됐죠? 그러면 뭔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외울 때 그냥 대충만 외워놓으면 아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뭐다? 사회서비스다.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계약 자체는 뭐다? 이 계약은 무슨 법상의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회 법상의 계약인가? 사회 서비스니까 이렇게 되면 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 무족 돌아가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분류할 를때딱 분류해서 정리를 하세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자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무슨 서비스라고요? 사회 서비스 됐죠? 그다음에 우체국과 이용자 사이에 맺어지는 이 우편이라고 하는 이 계약은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계약은 이거는 무슨 법상의 계약이라고요? 사법상의 계획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죠.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되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번에서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 어,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거기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 표시하십시오. 보편적 우. 보편적 우편서비스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게 보편적 우편서비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보편적 우편서비스라는 말이 있다는 건 보편이라는 말은 뭐죠? 보편적이라는 말은 누구한테나 다 해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해주는 거 그러면 여기 는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특별한 사람만 이용하도록 해놓은 건가요? 전체가 이용하도록 해놓은 건가요? 전체가 이용하도록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뒤에 가면 이 보편적 우편서비스 말고 뭐도 나올 거예요? 보편적인 거 말고 특별한 것도 나오겠지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택적 보편 서비스, 선별적, 아니, 선별적 우편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개를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뒤에 가면 계속 나오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걸 보시고요. 그다음 에 이제 3번 보시면, 3번 보시면 우편은 주요 통신 수단의 하나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 신경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있죠. 이건 읽어만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 에 이제 4번을 보십시오. 다만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전달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 통신과는 구별이 된다고 되어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합니다. 잘 보세요. 어려워요. 자 우체국은 우체국에서 말하는 우편은 우편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기적으로 전달되는 통신과는 구분된다 그랬죠? 됐죠? 그러면 우체국은 우체국은 전자우편 우체국은 전자우편을 취급한다고 봐야 될까요? 취급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우체국은 전자우편 취급한다 안 한다. 우체국은 전자우편을 취급합니다. 어 교수님 방금 방금 정기적인 통신은 취급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라고 말씀, 이야기를 보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은 이메일을 취급 안 합니다. 이메일을 취급 안 합니다. <laughs>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전자우편이란 말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쓰는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거 혹시 써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그 이렇게 해보자. 이메일 주소 가지고 있으신 분? 없을 리가 없죠? 어, 없, 없는, 없는데 우리 학원 혹시 가입되나요? 있어야 될 텐데. 자. 손안 든다 이거지 좋아 자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체국에서는 이 이메일을 관리할 필요가 없죠 이건 우체국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만들어 놓은 전자 우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요거 여러 번 써봤는데요 이거요 전자 우편 서비스 우체국 사이트에 가가지고 전자 우편 서비스에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요막 글을 치시면 돼요 글을 치시면 됩니다 친구야 그동안 잘 지냈니 막 치면 됩니다 그렇게 치면 우체국에서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곱게 접어서 어디에 넣어서 봉투에 넣어서 그걸 뭐하는 거예요? 편지를 내가 써놓은 주소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자우편 서비스입니다. 이제 뭔가 좀 뚜렷해지니까 십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됐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우체국은 우체국은 이메일 서비스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체 우이메일 서비스 제공하는 데 아닙니다. 그거 제공하는 데 아니고요. 우체국은 전자우편 취급한다 안 한다. 전자우편 취급한다고 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자우편 우체국에서 말하는 전자우편이 뭔지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나요?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나와 있으면 제일 많이 틀린 게 이거야. 제일 많이 틀린 게 이겁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메일은 이메일은 우리 교재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교재에서 서술되어 있는 걸로 보게 되면 뭐라고 읽어야 되죠? 무슨 통신? 전자우편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메일은? 이메일 은 여기, 여기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걸 보자. 전기통신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됐죠. 자 이메일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니까 인터넷 메일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인터넷 메일이아이메일이래야지 <laughs> 그죠? 이니까 이거 인터넷 아닙니다 인터넷 아니고 뭐예요? 뭐예요? 일렉트로닉 전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죠?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우편사업의 특성 이렇게 나와있죠? 우편사업의 특성이 나와있는데 요거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편사업을 실행하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우편사업을 실행하는 곳? 보통 우리가 우체국이라고 부르죠? 우체국이라고 부르는데, 보세요. 우체국,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그 다음에 우편관사. 요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 요세 가지를 요, 제가 이제 이 감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정리를 막 해보면서 꼭 구분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꼭 구분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 세 개를 구분해야지 풀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기출된 문제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기출된 문제도 없고, 예상 문제도, 이거 세 가지를 구분해보라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요세 가지는 뭐다? 전부 다 우편을 취급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편과 금융을 취급하는 것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넓은 의미는 어디까요 가장 넓은 의미는 요거. 두 번째는 요거. 세 번째 뭐죠?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우리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시다. 같은 의미 생각. 그러면 우체국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 우편관서라고 하게 되면 요거 세 개는 전부 다 무엇을 지급하는 것?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편을 지급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죠 자,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우편 사업의 특성을 봅니다. 자, 우편 사업은 정부의, 정부 기업 예산법에 따라서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업은 기업이죠? 기업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기업인데, 누가 관리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이런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들을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기업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개념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 기업의 기업이 운영하는 운영되는 운영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운영비는 국가가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국가가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 세금으로 뭐하는 거예요. 이걸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세금만 쓰는 게 아니라 우체국에 우체국에서 우리가 물건을 보내거나 택배 보낼 때 반드시 뭘 내죠? 요금을 내잖아요. 우리가 내는 요금도 우체국을 뭐 운영하는데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데 우편관서를 운영하는데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되죠? 국민의 세금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성원이 국가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되겠죠. 구성원이 뭐라고요? 국가 공무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이제 뭐 되시는 거죠? 합격하시면 공무원 되시는 거다. 사실 공무원 되시려고 오신 거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래 보시고 어 사업의 전반을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향상 제약이 많지만 그 뒤에 억수 중요합니다.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회계에서 뭘할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됐죠? 자, 보통은요.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집단을 생각해 보게 되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만약에 우체국이 뭐가 났다면 우정사업본부가 적자가 났다고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이거는 기업으로서 갖춰야 되는 첫 번째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자가 계속 나니까 이거는 국가가 계속 손해를 보는 거니까 이거 하지 말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무슨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죠. 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적자가 났을 때는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다른 도움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국가에서 다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국가에서 다른 도움을 준다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야? 여기서 표현을 해 놓은 게 뭐냐면 다른 회계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회계에서 뭐할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것은 우체국은 적자가 나게 되면 정부의 다른 회계에서 정부 예산의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옵니까 익습니까? X 바로 판단을 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가로 어, 2번 보시면 우편사업의 회계제도는 경영합리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서 거기 동그라미를 좀 표시해 주십시오 특별회계로서 독립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편사업은 정보기업으로서 공익성과 회계상의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두 이, 이두 면의 조화가 과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읽어만 놓으시면 돼요. 근데 기억은 하세요. 이거는 일반회계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특별회계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특별회계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무슨 제를 채택하고 있다고요? 독립 재산제를 채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운영은 뭐 하는 게 맞아요 자기들 스스로 운영을 하는 게 맞아요 자기들 스스로 택배 같은 거 보내주고 이용료 받는 것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운영이 잘못못됐다는게 운영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편의를 너무 많이 제공하면서 돈을 많이 받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적자가 났을 때는 누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되죠.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십니다. 우편 사업은 콜린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노동 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에 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알고 계시죠? 1차 산업, 2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요렇게 나누는 거 아시죠? 됐죠? 보통 우리가 1차 산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차 산업은 쉽게 가면 농업. 농업이 1차 산업.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뭐죠?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게 2차 산업입니다. 그럼 요거는 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차 산업은 뭐라고 보시면 돼요?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몇차 산업의 시대, 요즘은 4차 산업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4차 산업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요거는 고급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이거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저급 서비스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급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초기에 나왔던 서비스들이죠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보통 3차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고 난 다음에 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사회가 변하고 변화되는 사회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뭐라 불러요 그런 것들을 4차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3차에 들어가 있다고요? 3차에 들어가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차 설마 이걸 기억 못하시겠어 됐죠 3차입니다 잉?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있지만 여기는 뭐가 많이 들어간대요 여기는 뭐가 많이 들어간대요 노동집약 노동집약적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동집약적 서비스니까 이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건 누가 보통 제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 노동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동을 제공한 대가를 뭘로 줘야 된다? 돈으로 줘야 된다 되겠죠.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건비를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우체국 사업, 다시 말해서 우편 사업은 사람들이 일일이 편지를 가지고 택배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배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수요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적게 들어가야 된다?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부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저도 이렇게 그 집에서 이렇게 택배를 많이 받는 편인데요. 집에서 택배를 많이 받는 편인데 그 택배 운송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포나 이런 것들 운송해 주시는 분들 보면 고생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밤늦게까지. 그죠? 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밤 10시 30분에 누가 벨을 누르는 거예요. 띵동하고. 그래서 누구세요? 이렇게 나가 보니까 택배 온 거예요. 택배, 그 택배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가시는데, 주고 가시는데, 어, 그뒷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받은 다음, 그 시간에 택배를 한번 받은 다음에, 사실은 그전에는 택배 같은 게 이렇게 빨리 안 오면, 하루나 이제 이틀 지나서 안 오면, 전화해가지고 언제 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그거 보고 나니까 절대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택배 주문해가지고 하루만에 오면, 하루만에 오면,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받았을 때 기분 되게 좋잖아요. 받았을 때 기분 되게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인건비 많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된다고 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의 성격 때문에 인건비는 사업 경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우편의 이용관계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별표들를딱 치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편은 이용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우편은 이용 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 보내고 싶은데 보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보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자 우편 이용자와 우편 간서 간의 우편 송달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 주는 것, 배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편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무슨 상이 무슨 법상의 계약이라고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강조를 한번 했죠. 사법상의 계약이다. 다만, 우편 사업 경영 주체가 국가이며 공익적인 성격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이용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긴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법상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사법상의 관계니까 동등한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세요. 우편 이용 관계자라고 되어 있죠. 우편 이용 관계자. 별표 두 개를 딱 쳐놓고 잘 보십시오. 자, 우편님 관계자입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뭔, 말, 뭔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 거냐면 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계약. 뭐라고 얘기했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약속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약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법과목을 수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사회과목 수업을 할 때는 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이 말을 떠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말을 떠올리라고 하냐면 계약하면 무조건 채권이 생깁니다. 계약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무조건 채권이 생깁니다. 그럼 채권은 뜻이 뭐죠?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 채권. 이거는 줘야 되는 의무입니까? 받을 권리입니까? 받을 권리죠. 받을 권리. 그러면 채권이 있으면 이 채권을 만족시켜야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무를 뭐라고 부르죠? 채무라고 부릅니다. 채무.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채권을 채권이 생기고 뭐가 생기는 거죠?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채권과 채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면 채권, 채무 딱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하려고 하면 한 사람만 계약을 해야 되나요? 두명 이상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두명 이상 있어야 되겠죠. 두명 이상 있어서 한 사람이 무엇을 가진다면 채권을 가진다면 그 반대 사람이 뭘 가져야 돼요? 채무를 가져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계약을 해가지고 채권, 채무가 한개 생기고 한개 생기면 그러면 확실하게 공정한 계약이 되었다.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했는데 채권이 하나만 만들어지고 채무도 하나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공정한 계약이다라고 말하면 맞는가요? 틀렸나요? 그럼 틀립니다. 왜 틀리죠? 생각을 해보시면 계약을 했는데 채권이 하나만 생긴다는 것은 채권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란 거예요? 한 명은 채권만 있고 한 사람은 뭐만 있는 거죠? 채무만 있는 거죠. 한 사람은 권리만 있고 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의무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게 아니야. 제대로 된게 아니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여러분들은 저한테 수업을 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무슨 권리가 있죠? 채권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해 줘야 되는 채무가 있습니까? 수업을 해 줘야 되는 채무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수업을 여러분들 듣겠다라고 뭘하셨으니까 계약을 하셨으니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 줘야 되는 의무만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내셔야 되죠? 수업을 들으시려면 수업료를 내셔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업료를 내셔야 되는 채무가 있죠. 됐나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야 될 채권이 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업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럼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하고 채무는 한 개, 한 개씩 생겨요. 두 개, 두 개씩 생겨요. 예, 네, 두 개씩 생기는 게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편 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편지를 보내고 하는 것도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법상이 뭐라고요? 계약이다. 사법상이 계약이니까 계약을 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는 계약을 한 사람들 사이에는 채권과 채무가 몇 개씩 생길까요? 그렇죠. 내가 채권 하나 가지고 채무 하나 가지고 저 사람도 채권 하나 가지고 채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갑니다. 우리가 이 우편을 보내주는 쪽을 우편관사라고 불러요. 여기를 우편관사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걸 이용하는 사람, 이용자. 근데 이용자는 잘 생각해보시면, 이용자는 한, 종류가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데, 편지를 많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자는 두 가지 종류라고 보면 되겠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되나요? 그럼 갑니다. 보내는 사람, 발송인. 받는 사람 누구라고요? 수령인이라고 봅시다. 발송인과 수령인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맺어지는 거죠? 내가 편지를 보낸다고 라 생각하게 되면 발송하는 사람과 우편관서 사이에 뭐가 맺어지는 거예요? 계약이 맺어지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발송인이 우편관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채권은 뭘까요? 내거 보내주세요. 내거 보내주세요. 됐죠? 보내주세요, 배달해주세요, 송달해주세요. 이렇게 생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내줄 테니까 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우리한테 뭐 주세요? 우리한테 뭐 주세요? 돈 주세요. 됐죠? 그럼 이거 우리 요금이라고 합시다. 우편요금을 뭐할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우편요금 요구권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십시오.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보내줘야 되죠? 이걸 받아가지고 수령인한테 보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우편관서는 수령인한테 뭐 해줘야 되는? 송달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죠. 송달의 의미가 생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발송인이 수령인한테 말할 수 있죠 내가 니한테 뭐 보냈다 내가 오늘 니한테 택배 뭐 보냈으니까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아 나한테 뭐가 오겠구나 라고 수령인이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수령인은 자기한테 뭐가 도착하지 않으면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으면 우편관서 우체국에 전화해가지고 제거 물건 온다고 했는데 왔나요 안 왔나요 온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거 같은데 왜안 오나요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물건을 뭐할수 있는 수령할 수 있는, 수취할 수 있는 수취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받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수취권만 있을까요? 아니면 우편관서에서 가져와서 이거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아, 어, 저희가 안 받을 건데요 라고 하는 수취 거부권도 있을까요? 그렇죠. 거부권도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수취권과 뭐가 있겠네? 수취 거부권이 있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여러분들 뭐라고 보셔야 되죠? 이 관계가 뭐라고요? 이 관계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법상의뭐다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는 우편 관사란 말을 다른 말로 뭘로 바꾸 뭘로 바꾸시면 돼요 우체국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송달 요구권이 뭐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송달 요구권이 뭐죠 이것 좀 보내주세요 그쪽에 갖다 주세요 그게 송달 요구권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우체국은 뭘 받아야 되니까 돈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뭐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럼 돈 주고 내가 물건을 이거 전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주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거 뭐 해줘야 되는지 갖다 줘야 되는 거죠. 됐나? 그러면 뭐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 그렇죠. 배송에서 송달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 그 다음에 받을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다. 받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게 여기에 나온 이 내용입니다. 자 우편 이용 관계자는 우편 관서 발송의 수취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우편 송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세요. 자 우편 관서는 우편물의 송달 의무가 있고 요금 수수료 징수권이 있다라고 되어있죠. 거기 요금이니다 요거 요금 주세요. 받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발송인은 송달요구권을 가지고 있고 우편물 반환청구권이 있다라고 됐죠. 이것도 써야 되겠네요. 어, 이거 나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이거 취소 보낸 다음에 아, 이거 잘못 보냈으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할수 있는 반환요구권이 있다. 이것도 써 놓읍시다. 반환요구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반환요구권이 있고 그다음에 수취인은 우편물에 대한 수취권도 있고 수취거부권 등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가진다라고 됐죠. 왜 권리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 관계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됐나요? 계약을 하게 되면 권리와 의무 두개다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별표 한 개를 딱 쳐놓고, 이건 생각만 잘하시면 돼요. 생각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요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무슨 관계라고요? 사법상 무슨 관계? 계약 관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자꾸 들으시면, 자꾸 들으시면, 거기 그 입에 붙어가지고, 입에 붙어가지고 좀 됩니다. 자, 사법상의 계약 관계입니다. 사법상의 계약 관계인데,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줘야 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계약서 없이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습니까 엑습니까? 그건 엑스입니다. 계약금을 반드시 줘야 하는가? 라고 물으면 그것도 엑스입니다. 됐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은 청약과,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청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을 때, 됐죠? 승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승낙은 그거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확실하게 봤을 때,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도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계약은 말로도 성립이 됩니다. 말로도 성립이 되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해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했던 말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나는 a라는 의미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뭐라고 들을 수도 있다 b라는 의미로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뭘 쓰는 거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미를 명확하게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가 있으면 명확하고 좋긴 하겠지만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되나요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계약하고 그 계약에 대해서 의무를 실행하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편의점에 물건 사러 들어가시잖아요. 편의점에 물건 사러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삐리릭 하고 올리죠 그러면 편의점에 있는 알바가고 뭐해요? 아르바이트생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죠. 형식적이긴 하지만. 정말로 제가 들어갔을 때 반가울까요? <laughs>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물건 사세요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없진 않겠습니다만 그게 뭐는 아니란 거지 청약은 아니란 거죠. 이게 청약이고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게 내가 물건을 살려고 들어간 건 맞지만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없으면 없어도 무조건 사야 돼요. 안 사고 그냥 나와도 돼요. 안 사고 그냥 나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물건을 사겠다는 뭐가 아닌 거지 청약이 아닌 거지. 만약에 내가 물건 사러 들어가는 게 청약이고 아르바이트생이 어서오세요 인사한 게 뭐라면 승낙이라면 나는 그 편의점에서 반드시 뭘 사야 돼요? 반드시 물건 사야 돼요. 계약이 됐으니까. 됐나요? 그두 번째 제가 이렇게 막 물건을 보다가 가격표가 안 붙어있어. 가격표가 안 붙어있어가지고 사고 싶은 거다 잡아줘. 이거 얼마쯤 해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내가 이 물건을 사겠다는 청약인가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가격을 물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살 수도 있으니까. 됐죠? 그러면 그 편의점 안에서 내가 물건을 사겠다는 청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내가 물건 그렇죠. 내가 물건 사겠다는 표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살 물건을 가져와서 어디다 넣으면 돼요? 계산대에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 사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표현은 뭘로 나오죠? 빅빅 삑, 빅으로 삑, 나오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내가 물건 놓는 게 뭐예요? 사겠다고 놓는 게 뭐다? 청약. 그다음에 빅하고 찍어주는 게 뭐죠? 그게 승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성립된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거죠. 그럼 계약이 성립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채권과 채무가 생긴다. 그럼 그때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뭐예요? 이 물건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리. 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뭐죠? 돈을 내는 거. 아르바이트생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뭡니까? 돈을 받는 거 아르바이트생이 가지고 있는 채무는 뭐죠? 최소 봉다리는 좀 타보시면 좋겠다 그저,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사법상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요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우편을 보내는 것도 일종의 뭐라고 얘기했죠 계약이라고 얘기했죠 계약입니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뭐가 성립이 된다고요? 계약이 성립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우편을 보낼게요. 라고 하는 청약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1번, 우표를 붙였을 때. 2번, 이걸 들고 가서, 우표 붙인 다음에 들고 가서, 우체국 직원한테 이거 보낼게요. 라고 줬을 때. 자, 줬을 때일까요? 우체국 직원이 받았을 때일까요? 네, 직원을 만났다면 줬을 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직원을 만났다면 직원이 받았을 때입니다. 제가 주고 직원이 와뭐 있다는 받았다는 것은 보낼게요, 알겠습니다잖아요. 보낼게요 뭐죠? 청약. 알겠습니다 뭐예요? 승낙.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주고 그 사람이 받았다를 뭐 했다고 얘기하죠. 아, 내 오늘 네한테 택배 보내는 거 접수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직접 찾아갔다면 접수했을 때가 뭐다? 계약 성립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잘 모르던 거 하나 있죠. 옛날에 그런 게 있었대요. 빨간색인데 빨간색인데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통 같은 게 있어. 쓰레기통 비슷하게. <laughs> 있는데 거 거기 이제 거기다가 편지를 탁 넣으면 우표 보여 편지를 넣으면 이 편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체국으로 가는 그통 무슨 통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잘 쓰는 것도 안안 <laughs> 쓰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낯선 그런 말인데 우체통 있죠. 그럼 우체통에다가 내가 편지를 넣으면 우체당에 편지를 넣으면 무조건 집배원이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져가나요? 그중에서 몇 개만 가져가나요? 아, 이 세대가 다르니까 잘 모르는구나. <laughs> 우체통에다가 제가 편지를 넣으면요.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그러면 우체국 아저씨가 그거 전부 다 들고 어디로 가세요? 전부 다 들고 우체국으로 가시거든요. 그럼 내가 우체국에 넣으면, 우체국 아저씨는 무조건 가지고 가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 말이 이미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다가 편지를 넣으면, 당신이 넣으면 우리가 무조건 접수할게요. 됐죠? 그럼 내가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내가 넣는 순간에 계약이 성립되는 걸까요? 우체부 아저씨가 가지고 가서 우체국에 갖다 줬을 때 성립이 되는 걸까요? 내가 넣었을 때 내가 넣으면 무조건 가져갈 거잖아요. 내가 넣으면 무조건 가져갈 거니까 그때 뭐가 성립이 됐다? 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조금 더 제가 실질적인 사례를 바꿔 드릴게요. 하루 24시간 우체통처럼. 우체통처럼 계약합시다를 계속 말하고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우리 학원에도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복도 다니시다 보면 뭐 있죠? 자판기 있죠? 자판기가 불을 뻑적 뽀적 하고 있죠. 그죠? 왜 번쩍이고 있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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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 되나요? 자판기가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 내가 이거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하시면서 먹겠다는 결정을 하시면 뭐죠? 뭘 넣어요? 돈을 넣으시죠. 그러면 돈을 넣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계약이 성립될까요? 누를 때 계약이 성립될 것 같지? 아니에요. 돈을 넣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고 여러분들은 무슨 권리를 가지시는 거예요? 버튼을 누를 권리를 가지시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자판기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은 돈을 넣을 때인가요? 아니면 버튼을 누를 때인가요? 돈을 넣을 때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 우체통도 편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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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보낼게라고 하는 이 승낙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체통 하다 뭘 하는 순간 우체통 에다 편지를 넣는 순간 뭐가 된다 그렇죠? 성립이 되는 거죠. 되죠? 자 옛날에요 편지 같은 거 잘못 보내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편지 같은 거 되게 잘못 보내는 경우 되게 많았는데 이거 뭐 좋은 얘기 나뉩니다만 <laughs>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서 그 여자 친구 여러 명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명 있는 친구 가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삐삐나 뭐 이런 거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편지 쓰는 게 되게 이제 보편적이었거든요. 편지를 써 가지고 A한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B한테 쓰는 편지를 막써 가지고 A 봉투에 넣은 거야. 이거 뭐해 버리면 우체통에 넣어 버리면 끝이에요. 그죠? 이거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죽는다 이제 이 생각이. 그러면 하루 종일 어디서 기다려? 하루 종일 우체통 앞에서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네, 우체 아저씨를 기다려요. <laughs> 그래서 우체 아저씨가 그 편지를 가지고 올때 아저씨, 저 편지 잘못 넣은 거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소용 없어. 왜 소용이 없을까? 왜성이 없어? 그렇죠. 계약이 이미 성립됐죠.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넣는 순간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와라고 해가지고 우체부 아저씨를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우체부 아저씨가 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뭐가 있으니까 반환 요구권이 있으니까 반환 요구서 쓰고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편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 우체국에 한번 넣으면 일단 뭐예요? 한번 넣으면 뭐가 성립이 된 거야? 계약이 성립됐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어, 요즘은 여러분들 택배를 생각해보세요. 택배는 내가 우체국에 반드시 가서 보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집에다가 이렇게 싸 놓은 다음에 요것좀 가져가 주세요라고 해도 된다. 가져가 주세요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실제로 택배를 접수 받으러 우체부 아저씨께서 오십니다. 그러면 우체부 아저씨께서 받으러 오셨을 때는 받으러 오셨을 때는 언제 계약이 성립될까요? 그럼 청약은 누가 먼저 한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내겠다고 우리가 청약을 먼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체부 아저씨께서 그걸 받으시는 순간이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보낸다라고 확실하게 했으니까 뭘 줘야 돼요? 돈 줍니다. 요금을 주고 그 요금에 대한 무엇을 받았을 때? 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을 때. 영수증을 받았을 때. 그러면 뭘로 인정한다? 계약이 성립된 걸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가 시시각각입니다. 그죠? 시험 문제 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죠. 이겁니다. 무조건 외우시면 됩니다. 무조건 외우시면 되는데 알고 외우는 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봤어요.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다음번부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워! 뭐 이런 식으로 갈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내가 우체국에 가서 보낸다고 생각하면 언제 계약이 성립이 된다? 언제 계약이 성립이 된다? 접수했을 때. 접수했을 때 됐죠? 그러면 접수했을 때. 두 번째 우체통에 만약에 보낸다고 생각하면 뭐 했을 때? 우체통에 넣었을 때 됐죠?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면 받으러 오셔가지고 뭐 했을 때? 물건 주고 돈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받았을 때? 영수증 받았을 때가 되는 거죠. 됐죠. 기억 잘하십시오. 시험, 내용, 시험을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자, 볼게요.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시기라고 되어 있죠. 우체국 창고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첫 번째, 우체통에 넣었을 때두 번째, 그 다음에 집 배원이 먹고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뭐했을때 교부했을 때가 되는 거죠.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시기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뭐든 시기, 계약이 성립된 시기죠? 그럼 이 계약이 성립된 시기를 다르게 얘기해보세요. 계약이 성립되었다라는 말은 내가 뭐가 생긴 거예요? 나한테 뭐가 생기죠? 채권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우체국과 계약을 해가지고 나한테 권리가 생기는 시기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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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보면 되죠. 접수했을 때 우체국에 넣었을 때그 다음에 뭐 했을 때? 영수증 받았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계약의 성립 시기와 나한테 권리가 생기는 시기 의무가 생기는 시기는 뭐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라? 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채권과 채무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라. 그럼 계약이 성립됐다는 말은 채권도 생겼고 뭐도 생겼네 채무도 생겼네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이게요 사실은 이제 편지를 보내고 할때 우편물을 보내고 할때 우리가 사실 그냥 내가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 주면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가다가 뭐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냈는데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모아놨다 법으로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는 이러,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 정해놨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계라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시간의 내용 정리가 끝났어요. 됐죠? 보시면 이게 총론이라서 총론이라서 내용들을 많은 내용들을 압축을 해서 다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어보게 되면 아는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 그 다음에 총론에서 공부한 내용들은 뒤에가 어떻게 된다?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론이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우편 사업의 경영주체 및 법률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10분 있다가 봅시다.